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 동네 부스 체육관. 네, 오늘은 DK 파이터가 아니라 바로 저 마스터 왕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무술이 있어서 이곳이 어디냐. 아, 이 바람도 산산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 왜 왔느냐? 네,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무술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럼 바로 짜잔. 네, 극진 가라데입니다. 극진 가라데. 오늘은 제가 극진을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무술 체육관 시즌 1의 감성으로. 자, 그럼 함께 가시죠. 네. 와우. 네. 격구신 가라테. 이 스트리트 파이터 류 같은데 이 인상이 완전히 우리 그 허동호 사범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와. 멋있습니다. 아, 여기 허동호 사범님 각종 대회 사진들. 아, 정말 그 무술계에서 가장 꽃미남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다다랐는데. 사범님,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사범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잘 지내셨습니까? 어,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에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터치. 네. 아, 사범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미크론 시대에. 네네. 여유히 살고 있습니다. 사범님, 오늘 정말 그 극진의 정신을 제가 배우기 위해서 왔기 네. 때문에 극진 도복을 입고 네.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그래서 제가 오늘 멀리서 저희 울산에서 사실 사범님도 모셔서 아 네네네 같이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죽이실 건 아니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마스왕 TV 시청자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옆에서 지금 그 후광이 비치고 계시는 남자 두 분이 서 계십니다. 극진 가라데 허동호 사범님. 어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한상철 사범님. 어스. 네, 제가 이 두 분을 만나 뵙고 극진 가라데를 제대로 배워보면서 여러분들께 극진 가라데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수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뭐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모든 무도 단체가 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저희도 무조건 예의거든요. 그래서 예의 인사하는 방법은 어깨 넓이 벌린 상태에서 준비 자세는 이렇게 띠높이에서 주먹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을 X자를 꼬은, 목에서 X자를 꼬은 상태에서 다시 그 우지치를 꼬면서 오스라고 합니다. 오스. 오스. 뭐 인내 존경 감사라는 뭐 저희의 이제 그거 인사나 네네. 대답할 때 오스 오스 합니다. 이제 준비사에서 저희는 삼전석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네. 이제 손을 떨어뜨리시고 발 모양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석이 하면 오른발이 왼발로 갑니다. 반원을 그리면서 다시 어깨 넓이만큼 다시 벌립니다. 이때 발은 들어가지 말고 왼발가락 끝과 오른발 뒤꿈치가 일직선 상으로 그러니까 한 보만 딱 나가는 거죠. 네. 오스. 예. 한 보 나가서 안짱다리처럼 양쪽 발을 안쪽으로 다 모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땅을 잡아서 무릎을 떨어뜨려주면 허벅지가 막 조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 빠진 골반을 조아주면 허벅지가 막 조입니다. 양발가락에서 모든 밸런스를 하체로 잡는 것을 기본기에서 저는 배우거든요. 네. 네, 기본기 동작이 저희가 엄청 깁니다. 저희 기본기 할 때마다 기본기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하이 네. 네. 여기서 20분 하면 네. 죽으니까 네. 오늘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스! 저 손은 액션을 꼬면서 힘을 짜낸다는 느낌으로 짜내주시면 됩니다. 짜내주시고 주먹은 턱 높이 팔은 135도 팔꿈치를 모으고 가슴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면 오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동작 기본기가 이제 저희가 하는 추구하는 쿠미테하고 예,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밸런스 빼고.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을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면 발 따로 손 따로 놀아야 됩니다. 발은 아까 배운 대로 가시고 손은 배운 대로 가시면 됩니다.
안 되시죠? 네. 맞죠? 자, 이게 삼전석입니다. 가라다의 유파에서는 이 삼전석이가 모든 게 기본이고, 극진도 가라다에서 파생된 유파죠. 극진 가라다니까. 그래서 이 기본 동작에서 모든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전석에서는 이제 만창에서 늘 많이 나오는 정권 중단찌리. 정권 두 개를 모아서 저희가 면선 타격이니까 명치에 모아서 오른손 당겨줍니다. 명치와 일직선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손과 이 손이 위치가 똑같아야겠죠. 이게 명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예. 이제 이 당기는 회전력과 하체를 받아서 회전력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네. 이게 정권 중단찌르기겠죠. 하체, 쪼았죠. 이 쪼은 하체를 회전을 시키면서 동시에 찌르기들 합니다. 아, 네. 네. 마지막 주의할 거는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 넣어야 됩니다. 체중을 싣기 위해서. 너무 가도 안 되고, 너무 안 가도 안 되고. 발가락과 물을 타고, 골반을 타고, 마지막에 펀치가 들어가는 거죠. 원투의 개념이랑 비슷한 거겠죠. 네네. 네. 허리의 회전을 살려서 힘을 예, 집중시킨다. 예, 그래서 왼손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오스. 오스. 여기까지.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네. 발차기 한번 하게 하자. 네. 발차기 멋지 잘 하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발 그만해. 이렇게 바로 오씨. 호흡 하시면 호흡.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면서 관략근 엉덩이에 힘을 주면 아랫배 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온몸에 힘을 주면서 관략근을 쪼옵니다. 관략근에 힘을 놔두고 온몸에 힘을 빼면서 입으로 배달 주십니다. 이거를 쪼아서 하면 저희가 이북기라는 호흡을 많이 하죠. 선수들은 저희가 밑으로 치면 3분 10세를 친다. 중간 휴식 10초 말합니다. 뭐 때문에 3, 네? 네? 3분을 10세트를 친다. 네. 휴식을 10초만 합니다. 3분을 치고 10초를 치고 또 3분 치고 10초씩 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체력 회복에 주목적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시합이 단판제지만 연장 가면 판정이 10초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무슨 것보다 바로 떠야 됩니다. 그 순간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서 제 목구멍을 쪼아서 더 깊게 뱉어주면 이북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아랫배 엉덩이를 확실히 쪼아주면서 뱉어야 됩니다. 예. 다시 둘, 셋, 바로 오스.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거는 지금 이렇게 기본기 수련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극진하면 네. 굉장히 몸에 텐션이 많이 들어가서 네. 막 이렇게 그 하고 나면 몸이 오히려 더 뭐랄까 텐션이 많이 생기고 네. 좀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이 동작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지금 뭐랄까 몸이 소프트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매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나오다 보니 네. 강하게 케어시키는 선수들만 저희 도장에는 왕사람 도장에는 여대다수련생도 계시고 초등학생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저희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선생님께서 전 세계 맞짱뜨셔서 한 번도 안 이거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 자기처럼 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극진. 저희가 저런 정신도 가르쳐주지만 저희 수련을 통해서 심신에 발전해서 본인의 하는 게 이바지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싸움하라 소리가 아니고 이 운동을 배워서 자기가 하는 일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라 이거에 의를 두기 때문에 야. 선수들은 또 다릅니다. 선수들은 시합을 이기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과 수련은 또 완전 다르겠죠. 네. 선수들은 진짜 토할 만큼 제가 오늘 체험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네.